네,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전망들은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네, 경기도 평택 보겠습니다. 뭐 경기도 중에 있어도 이 평택 정말 많은 호재거리들 품고 있고요.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자, 평택시의 여기는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러면 단거리 토지 개요 정보부터 먼저 살펴주실까요? 네, 이제는 뭐 경기권의 역세권 토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제 여기 진행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통을 앞둘 역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여겨보실 그런 기회들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소망에서 물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평택선 창내역이 올해 사실 연말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창내역에서 한 200m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그런 토지에 입지해져 있고요. 전체 면적은 한 2,001평방미터 중에서 1,090평방미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목은 답이지만 한 3월 중순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전으로 이렇게 맞골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303평 기준으로 3억 6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 특징도 이어서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여기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되어져 있는 곳이 지금 여기 지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역의 전방 미터에서 한 200m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그렇게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도 한 28만 평이 역세권 개발로 조감도가 한번 나오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목은 답이고 농림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벼가 심어져 있는데요. 도로가 접해져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전으로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답사를 오실 경우에는 전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토지 이렇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논밭만 있는 것이 아니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역세권으로 좀 거듭날 곳이 아닌가 싶네요. 아, 답에서 전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살펴드린 곳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입지 여건이 얼마나 지금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또 좋아질지 이런 점들을 속속들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살펴드릴게요. 자, 이사님 그러면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창내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생소하고 낯설을 수가 있는데요. 안중, KTX 안중역은 대부분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역 다음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평택 포순선과 서해안 복선전철, KTX 안중역이 크로스선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안중역과 한정거장 차이에 있는 평택 포승라인에 있는 창내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호장으로 이제 개통이 예정해져 있지만 입지상의 중요도를 본다면은 서평택과 동평택,
또그 미군 기지 이전을 하고 있는 팽성 쪽과 거의 정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쪽 중심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평택의 정중앙에 있는 그런 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성 IC를 통해서 평택 파주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평택선이라든가 아니면 평택 제천 고속도로로 물류가 평택 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그 IC나 입지들이 도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역의 그 개통뿐만 아니라도 여기 주변에 들어서는 어떤 도로의 신설이라든가 대교의 신설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입지 허가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토지 봐드리고 있는데 이 주변이 이제는 역세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네요. 평택선 창내역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 이런 점만 따져봐도 아, 여기 입지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호재거리들이 또 뭐가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엿붙여서 호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신설된다는 거는 사실은 주변에 그 인구들이 유입이 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조금 추론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신설되고 개통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유입 인구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평택 같은 경우는 거의 지재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고덕 신도시가 한 1,300 5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곳에 5만 5천 세대가 분양가가 청약률 분양가가 굉장히 높을 정도로 이미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브레인시티가 한참 시끄러워가지고 브레인 시행을 하느니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착공을 앞두고 90% 이상 분양이 완공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흥건설 같은 경우는 이 중흥그룹에서 이 브레인시티를 주도해서 한 4조 그러니까 분양만 가지고도 한 4조 원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도시화하고 철도와 또 산업체의 기반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그 신도시급의 어떤 규모들이 차츰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예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창내역과 안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평택이 아닌 서평택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중역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에 개통 예정에 있고요. 또 창내역과 같이 개통할 예정에 있는데요. 안중역의 중요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서해선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는 KTX 안중역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일 때는 사실은 여의도 신안선선과 맞물려서 여의도와 진입이 서울 진입이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서울역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강북 쪽으로 들어가는 나인선이 확정이 되어져서 서울역까지 진입도가 한 30분 이내로 되어질 그런 예정에 있는 역입니다. 안중역과 창내역이 한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포스행 국가산단과 또 지금 현재 있는 평택 구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의 어떤 중심 가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고덕 신도시라든가 미군 기지에 있던 안정되어져 있는 그런 인구 유입 또 삼성전자 이제 마지막 공구죠. 마지막 공구가 이제 착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직업군과 또 유입 인구들로 평택시가 지금 평택 100만 그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무난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주변에 있는 유입 인구라든가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물권지와 직접적으로 되어져 있는 호재 중에 하나는 사실은 오성 강병 뚝방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창내역 같은 경우는 팽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군 기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드르 게이트와 맞물려져 있는 대교가 있습니다. 이 선을 통해서 사실은 물류라든가 이런 인구 진입들이 가능한 그런 곳인데요. 대교 하나가 더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이 강변 뚝방길에 굉장히 유적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움들을 살려서 이쪽에는 또 다른 관광지로 지금 평택항과 평택호와 또 평택이 주도하고 있는 오성 관광 이 강변 뚝방 르네상스 길로 해서 서해안 뭐 서해안 서평택 시대에서는 관광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라인을 갖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봄이기 때문에 가보시면 굉장히 꽃들과 또 길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평택 2단계 공구죠. 지금 이제 평택에서 포스 국가산단이 분양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창내역에서 평택과 또 창내에서
포승까지의 국가 철도 산업들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택시 같은 경우는 철도망 구축 계획들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자, 평택 동평택의 지제역이 수소 SRT를 통해서 아마 두 정거장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서울과의 진입이 아마 20분대로 그러니까 수서 강남 쪽과의 진입이 20분대로 진입이 되고요. 서평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안중역을 중심으로 강북 라인과 진입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뭐 인구가 유입이 돼서 평택 안에서 지금 계획되어져 있는 평택 순환선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지제역과 또 안중역이 또 창내역까지 같이 아우러올 수 있는 그런 순환선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택의 가장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오성 단거리 쪽에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제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도심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입이 뭐 토지보다는 건물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평택 안중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은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토지 쪽에서 좀 관심을 보신다면 차후에 향후 이익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창내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저평가된 곳인데요. 역세권에서 한 200m 안쪽에 있는 토지들이 이제 거의 매물이 없어질 정도로 매물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또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시기가 힘든 그런 자금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대에서 역세권 토지를 경기권에서는 좀 찾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물건의 가장 자랑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과 함께 호재거리들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몇 가지 투자 포인트들 잠깐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평택이라는 곳에 개발 호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평택을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는 거죠. 100만 인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평택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평택선 창내역이 지금 보여드리는 단거리 토지 바로 인근에 인접하게 들어올 예정이라는 점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플러스 하나 더, 평택의 광역철도망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저기서 접근성도 더욱더 좋아지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 지금부터는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뭐 농지 취득 증명 자격원이 나올 수 있는 토지의 가장 기본 단위가 303평이라고 합니다. 303평 기준으로 3억 6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